주경 야동. 근데 이게 아시아로 건너왔어요. 아시아로 딱 건너와가지고 야 복잡하게 그러냐, 사물이나 사람이나 전부 무슨 온도 쓰자고? 도시 섭씨 온도 쓰자 이러고 누가 제일 처음 일본이 그렇게 했어요. 그럼 일본이 처음에 그렇게 가지고 쭉 퍼뜨리니까 중국도 섭씨 온도만 쓴 거예요. 그럼 섭씨 온도만 중국도 섭씨 온도로 받아들여서 쓰고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섭씨 온도만 쓰자. 그러니까 정말 좋았어요. 왜? 어우 40도에 풀어놔서 이거 뜨거운 거야 추운 거야. 우리 한국 사람 잘 모르죠. 왜? 우리는 섭씨 온도로 됐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놓고 씁시다 하고 나서 환산만 해주면 되겠지. 도씨는 9분지 5에 F 마이너스 32도. 자, 이 공식 외우세요. 자, 섭씨 온도는 9분지 5 F 가로 열고 F 마이너스 32도 암기. 오, 뭐 이렇게 외울 게 많아요. 처음이니까 그래요. 어느 정도 넘어가면 외울 거 없습니다. 자, 섭씨 온도는 9분지 5 F 마이너스 32도. 요건 얼마냐? 도씨는 180분의 100이야. 그래서 F 마이너스 32도입니다. 그래서 화씨 온도는 몇 등분한 거야? 180등분한 거고 섭씨 온도는 몇 등분한 거야? 100등분해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시험 문제 그냥 나옵니다. 답은, 답을 외워. 마이너스 40이 답입니다. 자, 첫 번째 이 답 외우세요. 문제는 뭡니까? 섭씨 온도하고 9분지 5에 X 마이너스 32다. 섭씨 온도하고 화씨 온도하고 눈금이 같게 되는 거는 몇 도씨냐 하고 나오면 눈금이 같게 되는 거는 몇 도씨냐. 저거 풀어야죠. 풀 필요 없습니다. 외우세요. 그냥 마이너스 40. 이거 풀겠습니다. 나중에 계산 문제 나옵니다. 그때 풀 거예요. 자, 이렇게 나서 우리는 섭씨 온도와 화씨 온도로 만든 거예요. 쫙 만들어서 풀었더니 오, 유럽이 편해? 아시아가 편해? 아시아가 편했지. 그런데 유럽 사람들이 나중에 보니까 이거 별로 안 좋더라는 거야. 왜 그럽니까? 절대 온도라는 게 있어요. 절대 온도는 K라고 쓰자. K. 자, K라고 써서 우리 여기다 도자 안 씁니다. K는 도씨 도하기 273이라는 것도 하나 암기. 자, 절대 온도를 도씨 도하기 273으로 딱 해놓으니까, 그리고 얘 어디다 씁니까? 사물에다 쓴 거예요. 그리고 섭씨 온도를 안 써. 사람은 무슨 온도 써? 화씨 온도 쓰고, 사물은 무슨 온도 써? 절대 온도 쓰고. 그러니까 우리 아시아 쪽에서는 사물, 사람은 무슨 온도 써? 오, 이제 애매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섭씨 온도 안 쓰고 뭐 K 무슨 온도 써? 절대 온도를 쓰자 하는 거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한테는 아시아에서는 무슨 온도 쓰는 거야? 섭씨 온도를 쓰고 사물한테는 무슨 온도 써? 절대 온도 쓰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잘못 만들어 놓으면 아주 이상한 데로 빠지는 거야. 여러분들 기능사 하시는 것도 처음 기초만 잘 잡아놓으면 그 다음은 쉽게 쉽게 넘어가는 겁니다. 자, 우리 온도 다시 한번 보면 섭씨 온도, 화씨 온도 책에 써있죠. 그 다음 절대 온도는 섭씨 온도 도하기 얼마? 273. 그 다음 켈빈 온도라고 그래. 켈빈 온도, 다른 말로 절대 온도 켈빈. 밑에 랭킨 온도 나오죠? 랭킨 온도. 랭킨 온도는 화씨 온도 도하기 460. 화씨 온도 도하기 460.
자, 그 다음 물의 빙점 온도 이런 거는 기억하실 필요가 없고 거기 있는 도표 뭐 이거 뭐 외워야 됩니까? 전혀 외울 필요 없어. 엑스표 팍 치세요. 자, 그럼 오늘 우리 외울 거 한번 정리해 봅시다. 그래서 매번 외울 거 정리해 놓고 너무 외울 게 많다. 그럼 말을 만들어서 외우고 문제풀이를 그 즉시 나가야 돼. 그래야 안 틀립니다. 자, 우리 F 뭐였죠? 힘. W 뭐야? 중량. G 뭐야? 무게. 다 막 써도 돼. 그럼 단위 뭐였어? 킬로그램 포스. P는 뭐였어요? 압력. 단위 킬로그램 포스 퍼 미터 이승. 요거 분모에 얼마 있는 거로 봅니까? 1. 1 있으니까 단위 면적당 힘. 그쵸? 이 면과 힘은 몇 도? 90도. 90도. 수직. 자, 도씨는 섭씨 온도죠? 9분지 5에 F는 무슨 온도? 화씨 온도. 마이너스 32도다. K, 무슨 온도? 절대 온도라고 그래. 켈빈 온도 안 씁니다. 절대 온도. 그래도 알기는 알아야지. 절대 온도는 도씨 도하기 얼마? 273. 이렇게 외우세요. 273 플러스 T. 뭐 이렇게 외우면 어지러워. 단위로 외우세요. 단위로. R, 랭킨 온도는 F 도하기 얼마? 460이다. 자, 오늘 요거 암기 하고 들어가는 거야. 암기. 자, 이렇게 해서 가지고 우리는 온도까지 놓고 다음 시간에 이제 다시 어디로 들어가? 압력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이 압력이 헷갈리면 뭐 말 문제도 못 풀어요. 말 문제도.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오리엔테이션으로 마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